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둘, 셋. 차다.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오 마이 갓입니다. 일단 뭐 여기서도 딱 느껴지는 게 오마이걸은 정말 여기서 우리끼리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진짜 진짜 감사한 게 오늘 오마이걸 덕분에 그 팬분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강제로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어요. 역사 교육을. 근데 그 역사가 재밌었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본인들이 직접 이 해외 나가서 체감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케이팝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텐데 그런 걸 실제로 느껴보니까 어때요? 저희가 이제 해외에 가서 공연을 했었는데 많은 팬분들께서 한국어로 된 노래도 따라 불러주시고 춤도 많이 따라 불러주시고 해서 따라 쳐주시고 그러셔서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케이팝의 문화가 정말 대단하구나. 되게 실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바로 그런 케이팝을 좀 이렇게 해외에 알리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무엇보다 저희가 제일 정말 좋아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런 꿈이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 만큼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매번 열심히 하고 매 무대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보다 확실히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들은 국가대표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가슴에다 K-POP을 알려야 한다라는 어찌 보면은 부담감과 사명감도 이제 갖게 되는데 앞으로 또 많은 이 한류 팬들과 또 K-POP을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이제 각오라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희 오마이걸이 무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발전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뭐든 다 하실 것 같은 그런 자격이 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본인의 위치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진짜 여러분들 국가대표님이 틀림없는 겁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잠시 후에 그런 멋진 축하 무대 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